안녕하세요. 건남원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뉴스 시간인데요. 매주 이렇게 그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이게 네. 국내 상황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데 해외에서 네네. 이렇게 뻥뻥 터지니까 정말 네네. 정신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이번 네. 주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또 맞습니다. 큰 사고를 쳐서 계속 뉴스가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네. 안 드릴 수 없는 그래도 한번 뉴스는 요약을 맞습니다. 해서 정리를 예예. 해드려야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눈에 드러났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슈가 어떻게 유럽 은행들까지 흔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인데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제 저명 시사 아, 예. 주간지죠. 예, 여기에서 요약한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의 양대 네네. 은행이면서 사실 전 세계적인 프레젠스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이거든요. 이제 또 다른 은행은 이제 UBS라고 맞습니다. 하는 은행인데 지난번에 저 김세환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을 때 스위스가 은행 경쟁력이 네. 꽤 높다 그렇죠. 하면서 규모에 비해서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크레딧 스위스를 보이셨어요. 스위스하고 예, UBS. 예. 지금 USB라고 입에 붙은 게 USB니까 자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처음 문제가 생긴 거는 21년도에 네. 이제 투자를 했던 그 큰 업체들 두 개가 네. 이제 실패로 나타나면서 여기 이제 아키고스와 그린스틸 이런 맞습니다. 예, 회사들인데 예. 그런데에서 이제 투자 손실이 크게 났었고 그 사태만으로 이게 이럴 일인가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작년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내셔널 뱅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사우디 국립은행 그런 네네. 거죠. 그런 데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들고서는 투자자로서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도 사업 네네. 결산을 하는 시기거든요. 사업 보고서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영업 그 연도가 지나고 나서 90일 이내 공시들 사업 보고서들이 네. 다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에 지금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을 맞습니다. 하는 경우 네. 이제 3월 달에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사업 보고서가 미국에서 이제 지연이 걸린 거예요. 네네. 이제 요거를 담당하는 SEC라고 하는 기구에서 니네 뭐 좀 이상한데? 라면서 이제 회계 부분의 결함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지연되면서 보니까 뭔가 이 회계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네.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드러난 셈이고 네. 어쨌든 뒤늦게라도 사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5분기 연속 손실이 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내셔널 뱅크가 최대 주주가 됐는데 작년도 후반부에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근데 증자를 거부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최대 주주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 내셔널 뱅크는 처음에 이제 명분으로 됐던 건 스위스 정부가 우리한테 지분을 10% 이상 갖지 말라 그랬다. 애초부터 네네. 이렇게 나왔고 스위스 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커멘트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사우디 내셔널 뱅크가 그 이후에도 규제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절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폭락이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뭐 2021년도에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그럴만한데 다른 유럽 은행들 주가가 네네. 같이 폭락을 한 거죠. 무려 이틀간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마치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연준에서 그렇게 나섰던 것처럼 좀 내용은 정확하게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왜 심화 시간에 김경록 고문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약간 특히 은행들의 약한 고리가 어디냐, 위키스트 링크가 어디냐라고 눈을 벌겋게 뜨고서는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유럽 은행들이 이제 다 좀 도마에 오른 셈인데 얼핏 뭐 생각하시면 이게 뭐 갑자기 막 실리콘밸리 뱅크 나고 그 다음 주에 크레딧 스위스 문제 나고 그래서
이때 모르던 사실이 갑자기 확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사실은 네. 크레딧 스위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2021년, 맞아요. 2022년부터 예, 꽤 그렇습니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예, 사태 예. 유럽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우린 좀 억울하다. 약간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은행들에 네네. 비해서 자본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유동성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은행 좀 망했다고. 네네. 또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부분을 자산 중에 그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네. 그런 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증권의 비율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18%. 이게 왜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은행의 본연의 업무인 대출이 아니라 증권 네. 형태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위험 요소로 떠올랐기 네네. 때문에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18%였고 전체 채권으로 따지면 사실 50% 이상까지 네네. 갔었었고요. 유럽은행은 거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이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채권 때문에 발생하는 네. 가치 저하의 문제는 유럽은행들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산뿐만 아니라 그 예금 부분, 부채 측면에 네네. 있어서도 SVB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이 원체 높아서 그들이 일거의 거액의 예금을 빼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유럽은행들은 대체로 자금원이 네.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거기서 이제 스티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잘 움직이 지 않는 가게로 수많은 가구로부터의 예금이 한 에버리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거에 뭐 거액의 예금 인출이 일어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경노 고문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네. 정부 때 미국에서는 그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버퍼를 갖춰라 자본금을 받쳐야 된다라고 하는 테스트를 좀 면제를 해주는 네, 그 네, 규제 네. 완화가 좀 지목이 되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네. 모든 사이즈의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견고한 그런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네. 시장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좀 본인들 스스로 약간 좀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지금은 정말로 뭔가 어떤 팩트도 팩트지만 네네.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시기여서 사실 이런 면에서 이게 뭐 없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런 네네.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도 좋은 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뭐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그 일반 사실 아까 저 UBS 말씀하셨지만 UBS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지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크레딧 스위스만 해도 주로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은행이어서 그런 은행이니까 투자를 여러 번 잘못하고 이러면은 이제 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잘못한 거를 처음부터 잘 인정을 하고 이렇게 그 하면 좋은데 적당히 이렇게 묻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크게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신뢰의 길을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많이 찍혀 있는 상태 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뭐 사우디 뱅크도 한번 들어가서 좀 해볼까 그러다가 가봤더니 아 이건 좀 안 되겠네 뭐 이런 상태였고 손절해야 네. 되는 상황 예, 예. 이런 게 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여튼 약한 고리가 드러난 네, 약한 것 같습니다. 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당국으로서는 뭐 UBS가 좀 뭐 난항이 있었지만 인수를 했죠. 예, 네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네. 좀 치유해 가면서 가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상황으로 보면 예, 예. 또 우리의 위키슬링크는 어딘가 약한 고리인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에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나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잘 수습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야죠. 네. 저는 항상 그 좀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좀 낙관주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은행들이 다 말짱하고 그 약한 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다
부실 은행들도 다 장사 잘해 먹고 잘 똥똥거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다시 무슨 말이냐면 버블이 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데는 사실 일부 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을 망한다는 게 워낙 드문 일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제 외국에서 은행이 좀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있으면 그거를 정리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버블이 끼어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버블이 조금씩 터지고 있는 건데 너무 버블이 크게 터지면 경제가 다 망해버리죠. 너무 힘들죠. 네네. 근데 너무 크게 안 터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터지고 있다는 건 오히려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뭐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네네. 연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있을 그렇죠. 기준금리에 대해서 베이비 스텝 전망 0.25%포인트 전망이 70%로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물 건너갔다라고들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는 한데 모르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한번 연준이 서프라이즈 네. 하고서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쪽에 너무 라이즈를 줄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크레딧 스위스 뉴스에 가려서 사실 잘 안 보였고 저희도 놓칠 뻔하다가 어떤 이건... 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알았는데 사실은 큰 뉴스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EU에서 리튬 등 핵심 원자재를 제3국의 의존도를 65% 아래로 내리는 CRMA라는 이 안의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EU가 미국처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IRA도 나왔고 뭐 칩스 액트도 나오고 그러면서 반도체도 관리하고 주요 자원도 관리하고 공급망도 관리하고 요즘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EU 원래 이거는 EU가 잘하던 짓인데 미국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니까 발끈했나 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하니? 우리가 원조인데. 예, 그래서 EU도 핵심 원자재 Critical Raw Materials CRM이죠. 이거의 리스트를 뽑아서 이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EU 내에서 생산되는 거 말고 제3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원자재를 65%로 제한을 하고 최소 10%는 EU 안에서 생산을 하고 40%는 적어도 밖에서 사오더라도 EU 안에서 가공을 하고 15%는 재활용을 하고 이제 이 퍼센티지를 보시면 대체로 다 밖에서 왔었다는 거를 65% 밑으로 내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거는 그 히토리오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오고 뭐 콩고 이런 데서 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콩고를 걱정했다기보다는 중국을 걱정을 했겠죠. 아니 근데 있긴 있어요 얘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치. 10%를 네. 타겟으로 지금 역내 생산을 타겟으로 삼고 있으니까. 뭐 있어야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생산 비용을 높이는 네네. 액션인데 최근에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전기차로 굉장히 급속하게 전환하는 거를 독일이 네네.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뭐 비용을 높여서 물론 이제 탄소 중립하고는 네네. 또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아 이게 가능한 건가? 네, 뭐 저희가 감당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여파가 굉장히, 저희한테도 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주요 산업 디지털 산업 항공 우주 방위 산업 탄소 제로 이런 거에 쓰이는 히토리오들을 리튬 코발트 니켈 실리콘 이런 것들을 다 핵심 원자재로 들어갔는데요. 뭐 이 명분은 앞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충전 설비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건데 이게 히토리오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리튬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거를 잘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명분인데요. 실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막 뿌리겠다라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 이라고 봐집니다. 요 뉴스랑 별개로 요거보다 좀 앞서서는 2025년 말까지 친환경 산업 보조금을 경쟁국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겠다. 우와. 이 경쟁국이 지금 미국이 보조금을 막 주면서 이런 친환경 산업을 뭐 육성하고 반도체를 육성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최소한 거기 매칭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유럽이 이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세계는 지금 보조금 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밑으로의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레이스 투 더 바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조금 같은 거 막 뿌리고 그러면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 되는 거, 비싸게 돈을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그러면 다른 한쪽이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같이 달려나가는 수밖에 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바닥을 향해 가는 거죠. 예, 그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외국에서 이번 주는 유럽에서 터진 이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셈이네요. 근데 네네. 뭐 우리나라는 역시나 외풍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